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아, 저 오늘 쿠킹 클래스. 아,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. 네? 사진이요? 제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. 인스타에 찾아봤죠. 저를요? 아니, 제 인스타 주소를 어떻게 아셨어요? 세상이 흉흉해서 어떤 분인가 찾아봤죠. 아, 그래요? 근데 제 이름 치면 한 100명 나오는데. 그래서 어제 다 하나하나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봤어요. 그래서 한숨도 못 잤어. 그 제 이름 하나하나 다 열어보느라 못 주무신 거예요? 아니요. 설레서요. 설렌다고요? 왜 설레요? 아, 오픈하고 첫 수업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럼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오늘 한식 요리 맞죠? 네, 맞아요. 왕호 씨는 한식을 요리하시면 되시고 저는 왕호 씨를 요리하고. 네? 저를 요리한다고요? 아, 제가 선생님이니까 요리하듯이 잘 가르친다고요. 아, 그래요? 말씀 되게 재밌게 하시네. 그럼 시작하면 될까요? 그럼 수업 전에 요리 지식에 관해서 질문 좀 해볼게요. 제가 뭐 잘 모르긴 한데 뭐 해보세요. 솔로예요? 네, 솔로인데요. 아싸! 아싸요? 근데 솔로 그게 뭐 요리 질문도 아닌데 솔로인지 왜 물어보신 거예요? 아, 1인 가구인지 물어본 거예요. 그래야지 음식량을 좀 조절할 수 있으니까. 아, 그래요? 아, 그럼 그 뒤에 아싸 이건 뭐예요? 아, 인싸가 아니라 아싸 같아서요. 아싸 맞죠? 네, 저 아싸 맞긴 한데. 네. 선생님, 좋은 일 있으세요? 아, 오랜만에 남자랑 같이 단둘이 있어서요. 남자랑 단둘이 있다고요? 아, 남자 학생이요. 요리 배우는 남자 학생은 잘 없거든요. 아, 그래요? 어떻게 칼질은 좀 해봤어요? 아니요, 칼질 거의 안 해봐갖고 그래서 배우러 온 거예요. 칼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제가 알려줄게요. 칼 잡으세요. 네네. 당근 놓으시고요. 네. 자르면 되나요? 잠시만요. 자, 이제 썰어요. 저, 아, 선생님, 왜 이렇게 달라붙어요? 옆으로 가세요. 옆으로. 칼 조심해야 돼요.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아까 자르고 가세요. 저 앞으로. 알았어요. 오씨! 아, 저 선생님 왜 올라오신 거예요? 칼질하는 거 가까이서 보려고요. 그 내려와서 보세요. 다칠까봐 그래요. 왕옷이 다치면 내 책임이잖아요. 다치면 제 책임 하면 되니까 내려가세요. 왕옷씨 매운맛 좀 볼래요? 네? 매운맛이요? 아, 청양고추도 좀 줄일까 해서요. 아니, 저 매운맛 안 좋아해. 매운 거 못 먹어갖고 괜찮아. 자세히 보니 엄청 실하네. 에? 아니, 뭐, 어디가 실하다는 거예요? 당근이 실하다고요, 당근. 이 당근이요? 네. 저 선생님, 버섯 주세요. 이 남자 엄청 적극적이네. 네, 버섯 줄게요. 아, 저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. 버섯 달라고 했잖아요. 버섯 주세요. 버섯 주려고 했어요. 더워서 무슨 거예요. 그래요? 첫 남학생이니까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요. 중국집 갈래요? 아, 네, 중국집 좋아요. 아니면 일식집 갈래요? 네, 좋아요. 아니면 우리 집 갈래요? 아, 네. 뭐라고요? 우리 집이요? 아, 제가 선생님 집을 왜 가요? 가요, 우리 집으로. 아, 싫어요. 가요, 지금. 우리 집에 지금 가요. 아, 선생님, 잠깐만요. 아니, 저 뭐 요리 배우러 왔는데 뭐 요리도 안 알려주고 뭐 하는 거예요, 지금 자꾸. 예? 심심해요? 심심하니까 우리 집 가요. 정신 차리시고 저 그냥 갈게요. 이상한 사람이네, 진짜.